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노래가 느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담당 주치의가 오늘 내일 공연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. 근데 그 사람 몰라서 내가 그 수습 어떻게 감당하려고.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. 아주 골 아픕니다. 그래도 해야죠. 그래도 저기 뭐 미국 또 영국 또 일본 뭐 여러 곳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저 맨 뒤가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저거 마주 보는 사람들이라 반응이 제일 좋아요. 자, 1층 와 한번 해보실래? 1층 급해. 빨리빨리가 아니야 지금. 자, 1층 오케이. 조금 약한 면은 있어요. 자, 2층, 3층! 더 크게! 여기 약하신 거 아시죠? 제가 참 오랫동안 노래했죠? 70년대, 80년대, 90년대, 2000년대, 2010년대, 2020년대. 뭐야. 여기 있는 사람 지나가기 전에. 근데 여러분한테. 이번 공연 뭐 듣고 싶어요? 그러면 여기저기 막 뭐라 그랬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. 들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. 근데 문제는 아니 그 노래 들으러 왔는데 왜 그 노래 안 해? 아, 그걸 어떻게 하냐고, 나 어떻게 하냐고, 그거를. 저 가끔씩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, 아, 그때 공연을 해갔는데, 뭐, 아, 킬만자로를 들으러 갔는데, 그거에 안 하더라. 섭섭했다고 그러는데, 네. 오늘 킬만자로 역시 또 안 합니다. 제가 레퍼토리 있었어요. 지난주 광주 공연에서 했습니다. 근데 지금 너무 이 감시가 와가지고 혀가 잘 안 돌아가. 콧물 떠나고. 그래서 뭐 하려면 뭐 하지 뭐. 내일 할게요, 내일. 자, 예. 옛날에 했던 노래인데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